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시사 논평을 진행하면서 간간이 이제 독서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과 또 제가 함께 이제 충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소개했던 마지막 편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힘. 이 오래된 책입니다. 예. 이 400년 동안 사랑을 받은 예, 이런 책인데,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책은 아주 세속적인 지혜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고, 그 다음에 제가 3회에 걸쳐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한 300편 정도 되는 그런 조언이지만, 많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소개할 만큼 그렇게 제가 중요도를 부여할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주옥 같은 부분을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소개하다 보면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뭐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예. 뭐 기술이나 도구나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아주 세속적인 지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됩니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칩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살아있는 사람과 보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240쪽에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멋진 문장이죠. 미래라는 것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하더라도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운에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자신의 미래를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간에 의무로서의 열심히 하게 되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자 주장은 가능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권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예. 과거에서 많이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둘째 날은 지금 살아 숨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 교류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활용하라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댐댐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세 번째, 예.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 들어둘 만한 이야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속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 속는 게 아니라 순진한 선의 때문에 속습니다.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속임수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삼은 사람입니다. 악인이 교묘하게 올가미를 이용해 속이면 신중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속임수를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순진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과 비둘기 모두를 닮기 바랍니다. 대신에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00년 전 이야기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차고 넘치고 그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배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하는 일, 그것은 한 개인으로서뿐만 아니고 가장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악인이 교묘하게 올가미를 이용해 속이면 신중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속임수를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절대로 순진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부드러움을 모두 담되 결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 어마어마 중요한 거죠. 지금도 보면 사기 사건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턱없이 믿어가지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런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이야기가 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어려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제껏 감춰졌던 용기와 지식과 재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곤경은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귀한 사람은 공경에 처할 때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이런 삶의 규칙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도 이 규칙을 적용했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불멸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사벨라 여왕의 손을 거쳐 많은 위인이 탄생했습니다. 콜럼부스도 이사벨라 여왕의 탄생시킨 위인이죠. 277쪽에 곤경은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좌파 인사들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좌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 약점이라는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정말 국가나 사회를 어렵게 하죠. 사람은 다소 과중한 과업이 여러분들 주어질 때 그 과업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성장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업 가운데 하나가 또 공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역경.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역경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많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감춰져 있던 용기와 지식과 재능이 발견이 되는 거죠. 아무 도전도 하지 않고 자신이 처리하기에 좀 무거울 정도의 그런 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취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좀 젊은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직장으로나 아니면 건강사고로나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강점과 장점과 용기와 지식과 그리고 재능이 발견될 수 있다. 살아가는 것은 발견의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안에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일련의 여행길이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인생의 끝자락까지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인생의 과정을 겪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은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룹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제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때 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엉망진창이면 끝도 그러합니다. 280쪽에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다.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감을 못 지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감 이전에 일을 마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은 막판에 이런 내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질책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마감일 이전에 자신만의 마감일을 정해가지고 업무를 마쳐버리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짜증나는 사람이 공동 일을 할 때 시간을 못 맞추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시간을 못 맞추는 것이 거의 뭐죠?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일을 잘하는 여러분들 유능한 방법이 뭐냐? 일을 여러 토막을 내가지고 먼저 일단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여러분들 멋진 방법입니다. 100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심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지만 100을 10개로 나눈 다음에 10분의 1을 여러분 시작하기는 한참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쉬운 여러분들 일하는 지혜를 그냥 몸에 체득시키게 되면은 일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람 이치라는 것은 사람 사람 도리라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시사 논평이나 이런 것을 해 나가면서도 틈틈이 이렇게 이제 한두 편 정도 독서 노트를 계속 이렇게 제가 또 옛날에 독서 노트도 썼네요. 독서 노트 한 다섯 권 썼네요. 제가 독서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이 이제 뭐 아주 광범위하지만 40대는 아주 많이 썼던 것이 30대도 많이 썼네요. 30대 많이 썼네요. 서평.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간지 서평 코너가 이제 활성화되기 막 시작할 때 초창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래 지금도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를 살려가지고 시사 논평에 비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뭐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이게 또 사회 가치를 이런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발간했던 이 도둑놈들 시리즈.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이 정도로 이런 처절하게 분석한 책이 드물 겁니다. 없을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보존하는 것은 바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이 확산시켜 주시고 또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구매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선거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